아이고, 절버섯 챙겨야죠. 아, 야, 먹지 맙시다. 엘리트를 여기로 갈까? 엘불 아니 뭐 주시면 당연히 감사한데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담보사랑 신경독 중에 신경독이 낫지 않을까? 신경독이 굉장히 강력하죠. 약화를 두 턴이나 주잖아. 신경독 패치 전에는 단일 대상한테 약화 3, 독 3 주는 쓰레기 카드였는데. 잘 돌림. 예비 전략가를 지금 넣는 게 좋은 생각이죠. 일단 넣어보자. 신경독이 하고 게임 끝날 때까지 좋잖아요. 약화 걸고 인공물 까고. 전체 적용이고 비타 전석 예비 넣을까? 전략가 있는데 지금은 전광 속화가 낫겠다. 예비는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엥 알약 형상. 대회 원님 반갑습니다. 능지 들고 가자. 다 또 살까? 다 사면은 제거 한번 못하는데. 짱 냄새. 보스 육각령이네. 짱 냄새가 나서 갈까? 근데 알약 어차피 망단 하나만 있어도 발동돼서 파워카드랑 망단. 그리고 알약은 다른 거 조합 안 돼도 충분히 괜찮아서.
궤도 전략가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잠깐만, 이거. 엘리트 가지 말까?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가도 궤도 정도는 강화할 시간이 있겠지? 좋아요. 능숙한 찌르기 코스트는 올라만 가고. 이제 궤도 강화하고 고개 같은 거 집어서 전략가 돌리는 거를 하면 되겠죠.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타. 무겁 넣고 부채각을 볼까? 귀짓비가 언제나 도움이 되긴 하겠죠. 길요? 마른 페이스는 그렇게 안 모자랄 것 같은데. 늦게 나오면 좀 모자라게 하겠다. 파워카드 하나 들고 갈까? 발재단. 숙련비 입금합니다. 탑피부 측에서 맞는 입니다. 나가세요. 아이고, 포항이 5,000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년비. 선탑의 지코리타. 딜카드가 모자라긴 하네. 뿅뿅뿅. 퍼펙트. 대단원. 대단원. 그 단원. 으악. 3일 초단님 반갑습니다. 머단원 빠따죠. 대단원 빠따죠. 근데 지금 카드 지울 돈 없는데.
돈골렘 79골드밖에 없다. 어떡하지? 빰! 삼국의 이설약하. 삼국의 이설약하. 일개도. 미친. 이게 게임이야. 가다. 일단 강화부터 강화 불 많이 봐야 돼 일단. 유하. 네, 불 여기 하나 둘셋 있죠. 저기로 간다. 상점은 가도 단토덱으로 심장개 주세요. 아이 단토덱 같은 건 없어요. 푸아오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게임에 단토덱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도가 없는 찐따댁만 존재할 뿐이지. 이 게임에 단도덱이란 건 없습니다. 아, 갑자기 태블을. 빤따다다다다다다. 제발 단도덱이란 단어가 이 게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든 거야? 그거 누가 지어냈어? 세상에 그런 덱이 어딨어? 그런 건 픽션입니다. 제비다 제비. 제비 넣을까? 근데 지금 덱에서 제비가 필요할까? 조금 욕심부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제비 아, 모르겠다. 이거 젬브라 대박 났는데 제비 넣어야 두 장으로 챙길 수 있나? 글쎄요. 글쎄요. 넣자. 이 이벤트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아, 접속. 팬입니다. 나가세요. 아니, 그런 당신을 위한 중튜브. 와, 중튜브. 아, 좋았다. 중튜브는 이미 정주행 다 했다고요. 단독. 아니, 저거 DTS가 왜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 같지? 원래 저 목소리가 저랬나? 아 근데 이덱될것 같다. 킹성 있네. 나머지 카드들도 다 휘발성들이라서 그냥 쓰면 없어져. 파워 카드도 있고.
이거 고개랑 전략가 강화되면은 끝날 것 같은데. 더 집을 카드도 없다. 이거 덱 빌딩 다 했어. 강화나 쭉 하고. 아, 근전은 필요하겠다. 적었어야 되는데, 신경도. 아, 파워카드 왜 이렇게 많냐? 저거 다 지우고 싶다. 파워카드라서 쓰면 지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빨리 전략가 나오는 거 하나 강화하고. 영액 너무 좋다. 그식물. 단도덱이라는 존재는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했고. 일단 빨리 저것만 빠르게 강화하자. 전략가. 솔직히 이거 더 집을 것도 없다. 아, 진짜. 돈 없는 걸 어떡합니까? 물음표에서 상점 좀 나오지 마라, 진짜. 아니, 있어야 기죠.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아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돈 있어야 기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이거 돌릴까? 엘리트 전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몇대 맞아도 상관없잖아. 도박 물약은 굉장히 중요한 물약이니까. 돈이 없었으면 벌으셨어야죠. 아니 유물 팔아서 프리즘 사셨어야죠. 아니, 있으라고. 프리즘이 그렇게 좋아요? 아, 님들 게임할 때 프리즘 안 짓는 거다 알거든요?
아, 이때 고개 플러스가 나와서 대답을 못 쓰네. 예비다. 예비, 근데, 아, 예비 좋긴 한데, 아, 고개 세 장이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 어차피 강호해야 되는데. 아닌가? 아, 예비 좋을 것 같긴 하다. 예비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아, 고민되네. 한 장드로 영 코스트로 봐줄 수 있긴 한데 탈출구도 있잖아. 킹치만. 아, 일골도 모자라. 삼전략가? 대부분의 실망단은 삼전략가 크리템을 삼고개? 좋아하며 흐릿한 몸박이나 타락단도 덱, 유성암타덱 그리고 킹뿜기를 좋아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 학계의 정설. 삼삼 메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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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야. 절대 안 돼. 괜히 고개만 늦게 나오지. 아주 편안해. 펜촉 좋다. 이제 공포 강화에서 빨리 빼야겠지? 여기서 파워카드 다 털어내면은 무한 사이클 돌것 같아. 숫자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무한이 될것 같아. 그냥 딱 봐도 무한이 될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어. 근데 판도라 진짜 미쳤다. 진짜 판도라 이렇게 대박된 적이 없었다, 진짜. 코스트 150딜 쓰냐? 한장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추락 이벤트 대비하는 거 아니면은 한장더 넣을 필요가 없어. 젬몽이요? 아니, 필요 없잖아요. 다음 턴이 안 오는데 악몽을 왜 쓰죠? 건별? 달팽이? 아, 저기 가야 되는데 저쪽에 엘리트 하나도 없어. 아이츠.
보면. 야, 길 왜 있다고? 아니, 엘리트 잡기 아니, 너. 개똥개. 게임 수준 좀 보십시오. 이게 이 게임입니까? 딘딘딘딘딘딘딘딘. 저거 화상 들어오니까 조금 막힌다. 나날 화상. 아토 비타 제비. 어? 아씨. 야, 무검살다. 대갑 죽겠꿀. 순수? 순수까지 들어가면은 대박이긴 하다. 아니 근전 필요 없어요. 근전 솔직히 필요 없어요. 진짜. 어 순수 사고 하나 지우고 하면 되겠다. 이 가드가 필요가 없는 덱이잖아. 아 단분사 지울걸. 잠깐만, 저거는 남겨둬도 되지. 근데 할 거 아니고. 굳이 여기서 포션 뺄 필요는 없겠지. 단분사를 빨리 지우고 싶어. 전문성 필요 없죠. 희귀음을 너무 좋다. 모든 카드 강화는 지금 굳이 필요 없고 충분히 내가 강화할 수 있어. 중대? 이거 나좀 좋고. 이게 궤도가 돌아야 돼. 궤도가 핵심이야.
순무. 순무도 좋네요. 뭐 강화지? 크리탄. 달팽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아무튼 턴을 넘겨줘야 되는 애들이라서 이거 단원 돌리면 잡을 수도 있겠네. 고개가 또 나오네. 세 장이면 충분하죠. 궤도가 하나 더 나오면은 낫지. 아씨, 아까 누가 표본 나온댔어. 정답. 아, 이 방에 왜 이렇게 예언자가 많아? 진정한 입슬더스를 실현하고 있는 중과로. 아이 뿡뿡뿡뿡님 백비틀몬 감사합니다. 카드 보상 딱히 볼 거 없긴 한데 네, 뭐 뽑아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굳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위풍당당도 괜찮긴 한데 지금 굳이 필요할까요? 신성도 지금 딱히 강화할 거 없고 궁금하니까 아 신성 진짜 낮아. 신성을 넣는 게 도움이 될까? 신성 넣으면 강화도 못해.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총매는 지금 독이 없다 이 말이야. 별로 실수해도 문제도 안 되나요? 실수한 것 같지가 않아. 피병 매끄러운 돌 발돌림. 이거 발돌림 심장이랑 달팽이 생각하면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핸들을 굴려서 궤도를 쓰면서 전략가를 많이 굴리게 좋네요. 그리고 어느정도 돌았다 싶으면은 사라지는 카드들을 털어주고 궤도를 계속 돌리는거지. 아까 예비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게 턴 개념 없는 애들한테는 이게 한 턴인데 달팽이나 심장처럼 지네 턴 확실하게 챙기는 애들 상대로는 조금 꼬일 수는 있겠다. 까마구도 부활하니까 조금 보일 수 있죠. 포션은 심장 가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드리탄. 아이 뭐 한 대 맞지 뭐. 별 수 없다.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맞았죠? 전액 투선이 꾸준히 지워줘야 되는데 귀찮게 하네 진짜. 전액 투선이는 지금 지우기보다는 조금 상황 봐가면서. 아 짜증나 저거. 아 달팽이 짜증나. 아 뭐야 이게. 아이 아이 달팽이인가 보자. 아 늘동이야 이거. 아, 고개 다 빠졌다.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까? 빗단 오늘. 야볼라. 비삼이야. 마름쇠 한 턴만 빨리 썼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무력봤을걸. 별 상관없긴 한데 달팽이 복구까지. 와 99대1. 일시에 죽어라. 심장은 공허 들어오는 턴만 조심하면은 무적했다. 레고를 밟았어라.
아이고, 들어 막혔다. 야,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재수가 없는 거 어떡해. 안전 딜인 것 같습니다. 일대로 없는 거라는 바로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던 바로갈론이 빌런은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팬입니다. 나가세요. 아니, 빌런을 찾지 마세요. 간다, 대통령. 빵. 돌리고 돌리고 이게 그리타는 필요가 없어. 턴이 안 넘어가니까. 아, 방금 턴 정도를 보냈다. 클릭 미스로. 역시 피지컬 게임. 펜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일단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발로 가서입니다. 2345 엘리트를 2막? 2막에서 앉아봤고 3막에서는 없었지. 순수? 뭐다 넌? 아니면은 탈출구? 탈출구는 2방어밖에 안 오르는데. 짱다 넌? 생존자? 생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순수 근데 다섯 장이나 지울 게 있을까? 머다너는 쓸 때마다 예술 점수 줘야 한다. 아, 인정합니다. 수비는 발돌림이 두 장입니다. 상태 이상 둘 다 필요하잖아. 순수 또 나왔는데? 센터를 스팀 킹짱 크림 강화할 거 없어요. 고개랑 강화되는데 고개는 그냥 한 장은 세 장 들어가는 게 대단원 보기 좀 편해서. 영약이나 하나 더 살까? 뭐지 우지? 반분샷? 영약 하나 더 사면 되겠다. 이거 너무 극악인데. 심장 4턴 킬 가능하지 않을까? 설레발인가?
여기서 마그를 한번 쓸까? 펜촉 스택 억지로라도 아껴서 올라온 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 도움이 된 건가? 도움이 된거 맞나? 아, 몰라. 펜촉 스택이라서. 민두 꺼져요. 왜 민두 같은 소리 하네. 뭐 맞아도 상관없잖아. 얘는 높이 격전 부도 없는데. 그래. 하지만 명예 점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힌트만. 순수로 적어요. 상태 이상. 그리고 지금도 지울 건 아니야. 심장 4번 킬각이다. 여기서 흐릿한 한 장이나 해야겠네. 노피경은 유튜브 제목서 입국에 나온. 심장 높이요? 유튜브 제목? 저땐 해주세요니 후원하십니다. 아니 뭐 언제 저거를 고고학자세요? 아 진짜 파도 파도 흑역사단 새로운 질감. 이거 방어도가 누른다. 깨를 믿는 맛입니다. 아, 고만 돌리고 방어도만 쏴야 되는데. 뭔가 습관적으로 계속 방어도는 안 쌓고 딴 짓을 하게 되네요. 200방어도면은 그냥 넘겨도 되겠지? 그치만 덱을 계속 돌리고 싶은 걸. 이거 덱 계속 돌리면 끝이 안 난다. 드로우 파일 잘 뜰 때 넘깁시다. 네, 조건 1. 드로우 파일이 잘 뜬다. 조건 2. 빈반장의 골칫거리가 핸드에 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네, 스턴 종 하겠습니다.
프리타다 못해 안보이. 무력화도 필요 없지. 이게 각이지. 그렇구나. 점액은 제가 세울 수 있잖아요. 의지론도 그렇고. 무력화가 100배는 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대기지. 드로우 파일 챙기고 넘어갑시다. 심장색 정신 못 차리고. 아, 솔직히 넌 임마 어? 편지 칼로도 잡을 수 있어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파일에 고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핸드에 다 잡히니까 볼 수가 없네. 아니 뭐 포션도 있으니까 말릴 일이 없지. 편지 칼 마무리다. 탈출구에 죽어라. 내 멍청한 신장아. 와, 탈출구 킬. 아, 너무 좋군. 최고의 플레이. 판도라의 상자로 생성된 세고기와 프리타. 진짜 판도라 장난 아니었네요. 진짜 판도라 이렇게 잘 된 거 본 적이 없다. 판도라가 이렇게 강합니다. 심장 4턴 킬. 이거 3층에서 엘리트가 너무 없어서 3층에서 엘리트 한 4마리 나왔으면은 싹 다 퍼펙트로 뚝배기 다 깨고 점수 확 땡기는 건데. 고개 좀 아쉽네요. 산막에서 덱 완성돼서 그때 엘리트 4마리 나왔어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건별로 유물도 쭉 땡겼을 거고. 아니 3단계에서 건별 집었는데 블리트 하나만 잡는 게 이게 부들부들.